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칼리눅스 2020년도 세 번째 버전의 BF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BF 프레임워크는 이전 2019년도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 되면서, 사실 몇 버전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APT 그 소프트웨어 설치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초기 세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용법은 어차피 기존 버전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항상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습관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최신 그 저장소로 저희가 패키지 저장소로 업데이트를 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pt install bf cross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패키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게 명령어 요겁니다. sudo apt install bf cross site script. 자, 그래서 yes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다행히 최신 이제 BF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요, 칼리눅스 2020년도 세 번째 버전하고는 호환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여러 이제 루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 과정들이 다소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리고 용량이 큽니다.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BF 프레임워크는 뒤에서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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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루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저희가 탈취를 하는 거죠. 브라우저의 권한을 탈취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스크립트들을 상대방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프레임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다 완료가 됐죠?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저의 쉐어에, 그 다음에 설치된 공간이 BF 크로사이트 스크립트인 공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BF라고 여러분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작을 시켜주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해요. 한번 동작을 시켜볼까요? 자, 동작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etc의 BF의 config 파일,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패스워드들을 바꾸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디폴트 패스워드를 현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탭을 하나 여시고요. 자, 그 다음에 cd usr의 etc죠? etc의 bf cross site script bf framework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vim config.yarpal인데 sudo를 하나 붙여야겠죠? 자, 그래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가시면은, 다른 것은 수정할 필요 없고요. 요 BF라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패스워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1QWE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류가 좀 발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권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권한 때문인 것 같고요. sudo, bf라고 다시 sudo를 붙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죠. 항상 이렇게 익히 부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거의 다 권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리눅스가 기본적으로 이게 칼리라는 사용자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명령을 수행할 때는 sudo라는 명령어 아니면은 sudo su 하이픈을 하셔가지고 아예 관리자 권한으로 쉘을 바꾼 다음에 그렇게 실행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것 위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로컬 쪽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칼리눅스 공격자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예, 그러한 URL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래 저희가 IP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를 최대한 요걸로 접속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저희가 여시면 되는 것이고요. 뭐 오픈 링크라고 해가지고 이쪽에다 여셔도 되고, 복사를 해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여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픈 링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요 IP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 IP 정보, 이더넷이 내려가는 경우에 저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IF 컨피그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IP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IP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sudo dhclient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수행을 하시면은 이게 DHCP가 자동 IP 할당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F, 그 다음에 1QEW32 이렇게 제가 패스워드 변경했던 것들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 저희가 2020년도 세 번째 버전에서 설치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이 뒤에 활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전하고 사용한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되겠습니다.